인천 강화도의 발달 장애인 재활 시설 우리 마을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로 재배한 콩나물을 대기업에 납품한 것을 계기로 연매출 수십억 원의 마을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사연을 이운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배실에서 갓 나온 신선한 콩나물이 세척을 마치고 식탁에 오를 상품으로 포장됩니다. 하얀 위생복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포장된 콩나물을 배달 상자에 정리합니다. 작업장에 있는 18명 모두 발달 장애인입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여기 일하다 보니까는 익숙해지고 재밌어가지고. 이곳에서 생산된 콩나물 5천 봉지는 매일 풀무원과 하나로마트 등 유수업체로 배달됩니다. 지난 2017년엔 농산물 우수관리, GAP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농수산물 쪽에서 이제 그 상 자체가 좀 유망한 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상을 받았다는 게 조금 이제 되게 기쁜 일이었죠. 콩나물 시로 재배로 시작된 사업은 ISO 22000 식품안전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연매출 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지난 2000년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김성수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는 직업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남긴 강화 땅 3,000평을 발달장애인의 일터로 내놨습니다. 이곳 발달장애인은 시설 이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기숙사에 머물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 두꺼비 집 단자 조립과 커피방 연필 제작 등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화마가 콩나물 공장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도움의 손길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흔을 훌쩍 넘긴 노주교는 노인이 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꼭 붙어 있어야 되거든. 생활이 패턴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야. 60억 원 규모 건립 비용과 아직 정부 허가가 나지 않아 노인 발달 장애인 시설 완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